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뉴스상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청와대까지 네. 우리 김 프로님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문 대통령도 부동산보다 이제 주식으로 볼 거야 이거. 네? 볼 거라고. 유동자금이 이제 생산적인 투자에 가야 된다. 이거 그대로 김 프로님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대수보라는 게 있어요. 대수보.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라는 게 있는데 어제 했죠. 5회.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나 그 고위 관료들의 말 중에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한다. 이런 거는 네. 이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거든요. 이거에는 아마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정책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하라. 이런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지난 몇 주 전에 얘기를 했던 정부의 그 주식 그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것도 그걸 뭐 원점에서 재검토하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대체로 보면 이중과세 논란이라든지 또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아마 수반돼서 정책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또 지난주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 조세적인 측면에서 세금이 좀 덜 거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길을 꺾으면 안 된다. 이런 네. 구체적인 언급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보유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 유동성이 이미 3,000조를 넘어섰는데 사실 지난 한 6개월 동안 한번 회고해 보자고요. 전 세계에서 그나마 경기가 네. 그나마 버텨줬던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건 이제 뭐 K-방역의 역할도 있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자본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네. 주식이 받쳐준 거예요. 이런 얘기하죠.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내가 갖고 있는 집이 30% 올랐어요. 네. 소비 안 늡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팔고 또 비싼 집으로 가야 되는 그리고 그 잠겨 있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 30% 오르잖아요. 네. 정프로 벌써 쓰더라고. 네, 많이 네? 많이 썼죠. 3월 때 죽을라 그러더니 6월 달에 좀 쓰는 걸 내가 봤거든. 우리 고객들, 아니 우리 고객들,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서 네. 점심 두 번 갔잖아요. 나도 어제도 밥 샀잖아. 20씩 나갔잖아요. 20씩, 네. 난 10. 아 그래요? 세 명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냥 드리는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주식이 오르면요. 통상적으로 여의도 그렇거든요. 여의도 요즘 저녁에 자리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뭐냐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의도만 그러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이 경기를 그나마 지지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는데 뭐 20주, 30주 받았는데 몇백만 원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기를 이렇게 받쳤던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고마운 존재가 된 겁니다. 네. 예, 여기서 만약에 개인 투자들이 막 던져가지고 주식은 북락을 하고 뭐 내 돈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실 그래서 사실 땡큐 개인 투자자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예, 벌어진 거고 그래서 네. 대통령도 대수보 보좌관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 네, 네. 여기다가 세부담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자의 길을 꺾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세수 감소를 다소 감소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러한 상황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튼실하게 하고 코스닥을 비롯한 우리 중소기술기업들 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는 사람의 하나로서는 네.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맥락이 부동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뉴스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치권에서 이거 반대다. 그런데 어제 총리와 대통령 간에 얘기를 하다가 그거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간적인 시기열을 따지면 언제냐? 김태년 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 국회도 네네네. 몽땅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 부처 청와대도 세종시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그 시점이에요. 네, 그거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원내대표와 청와대 간의 사전조율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뭐 사전조율은 없었으나 뭐 논의할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저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해야 되냐 이런 그리고 반대가 많았잖아요. 환경단체나 이런데 네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의 공급은 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릉 네? 네. 거기 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 태릉 체력단련장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요즘도 제가 알기로는 현역 군인들은 골프 못 칠 겁니다. 아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민간인들이 가서 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부킹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서울에 있는 정부 땅, 물론 이제 태릉 골프장도 주변이 그린벨트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도심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유수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강남 대치동의 세테크 주변이라든지 또 종합운동장 주변에 이런 데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몇 채나 나오냐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 서울시에도 그린벨트 확대 방안인 정부의 안에 대해서 대응했던 게 뭐죠? 아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좀 사업성을 좀 부여해서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빨리 촉진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서민형주택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주택단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나 백신 쪽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도착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셀트리온이 9월부터 치료제 만들고 예. 화이자는 백신 두 번째 실험도 성공을 했다. 예. 낭보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보다는 사실은 이제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저 난이도로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 셀트리온이 이거 빨리 상업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서정진 회장이 어제 기자간담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임상 단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거 승인 다 기다렸다가 생산하면은 이미 늦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임상 중에라도 우리가 생산을 하겠다.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버리면 된다. 아, 폐기한다. 아, 이제 네.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임상과 생산을 동시에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 임상 이상까지 도출된 결과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인될 경우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한다. 그러니까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이 생산의 차질을 빚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그, 설대우 교수가 네네네.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방송이 됐습니다만은 설탕물 논란도 있었고 설탕물. 뭐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정말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세계 최초로 네네네.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생산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접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제가. 네. 그래서 정말 치료가 치료 효과가 있고 안치 효과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역사에 남을 거예요. 물론 이게 된다면 효과가 있다면 K-방역으로 전 세계 방역에 대해서 선도적이었고 네. 치료제도 제일 먼저 나와서 효과가 있는 뭐 물론 뭐 렘데시비를 비롯해서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별로 그렇게 효과에 대해서 없으니.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어떤 이 그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어제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 백신에 대한 낭부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하고 있는 이 백신에 대해서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 모두 면역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졌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독일에서도 그렇고 잇따라서 이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네. 영국의 제약사죠.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1단계 임상 실험 결과에서 백신 접종자 전원에서 체내에서 중화항체와 T세포가 모두 형성이 됐다. 그때 말씀드렸죠. 이 중화항체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네, 이게 모두 다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부작용인데 부작용은 대체로 모든 이제 백신에서 그냥 독감이 걸린 정도 그런 정도의 마이너한 부작용인데 이게 물론 임상에 참여한 숫자가 그렇게 대단히는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안전성에 대한 확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꾸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뭐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네. 백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료제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의미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고 백신은 어디서든 간에 빨리 좀 나와서 우리도 이 코로나 공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카카오 게임즈가 이달 말에 상장 승인 예상이 돼서 상장이 될 것 같은데 네. 시총이 무려 3조. 예, 지금 현재 아마 장외에서 한 5만 원 거래가 되는 모양이에요. 5만 원 이상. 네. 예,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한 2조 원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 상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까지 한국 거래소에서 예비 상장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를 하면은 심사 마무리된 이후에 6개월 이제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나 주관사가 언제가 제일 유리한가 이런 네. 걸 이제 따져서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장이 좋잖아요. 네. 뭐 미뤄야 될 이유가 네. 있냐. 또 어쩌다가 뭐 또 내년 초 올해 이렇게 말 이렇게 미뤄지면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주관사 입장에서는 빨리 합시다.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아마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또 제2의 SK 바이오팜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3조, 4조, 5조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회사긴 해요. 올해 1분기에 물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3개월 동안 영업이익이 127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09억이 나왔는데 작년 전체 당기순이익이 8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한 100억도 못 벌었는데 아, 시총이 3조예요? 네, 그럼 이게 몇 배냐. 이렇게 PR 기준으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성장주라는 거죠. 아, 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플레인 게임도, 롤 플레인 게임도 그렇고, MMORPG도 그렇고, 다양한 게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카카오라는 이 플랫폼이 있으니까.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네, 네.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게임 회사에 비해서 훨씬 더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카카오 게임스를 비롯해서 하반기에 공모 시장도 늘 관심을 좀 가져봐야 볼 만한 그런 투자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작년 이익이 100억, 88억. 예. 예. 올해 근데 1분기에 100억 이상 됐다네요. 알겠습니다.